안내 문자 보고 가시겠습니다. Hi, I'm Josie Maron and I play Mia in Need for Speed Most Wanted. Make sure you do all your racing in the game. On the streets, drive safely and responsibly and wear your seatbelt. 안녕하십니까? 재생 버튼을 눌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Most Wanted. 아니야. Need for Speed Most Wanted. 정주행 플레이 실황중기 이환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 Need for Speed에는 방금처럼 그 실사 배우가 나와서 이 게임은 게임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안내를 하는 장면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다고는 해도 언더그라운드 2, 모스트 원티드, 카본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인상 깊지 않나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딱 게임 캐릭터가 나와갖고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뭐 그런 걸 말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니드포나 그 전 니드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몇 줄, 문장만 보여줬던 게 있었죠. 아무튼 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새로 얻었던 그지 같은 자동차로 나 왜 여기부터 시작하냐? 아, 그, 나 왜 여기부터 시작하냐? 그 얻었던 그지 같은 자동차로 아, 세이브 다 어디 갔어? 거기서 끄면 안 되는 거였네? 아이고, 회전. 지난 시간에 얻었던 그지 같은 자동차로 이제 블랙리스트들을 하나하나 격파를 하면서 예, 1위한테 복수도 내 차를 망가뜨려서 저를 함정에 빠뜨려서 저에게서 제 차를 훔쳐간 그놈에게도 복수를 하고 덧붙여서 1위도 하고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 거지 같은 이 차 뭐지? 피아트 판토인가? 아무튼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다른 차 고를걸. 이거 느낌이 너무 안 좋네요. 네, 어저께 봤던 이래 그제 봤던 이벤트 다시 봅니다. 네, 스킵이 될 거예요. 스킵을 합시다. 스킵 스킵이 안 돼. 망했어. 어 됐다. 네, 다음 라이벌 블랙리스트 15위 소니입니다. 소니 이 친구의 이력을 볼까요? 차에다 돈을 엄청나게 쳐발랐다네요. 폭스바겐 골프에다가 돈을 쳐박아봤자 얼마나 쳐박겠습니까? 진짜 웃기는 놈이죠? 아 차를 사라고! 차에다 돈을 박지 말고 차를 사라고! 골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양카로 쓰기엔 좀 문제가 있는 차 아닌가? 뭐 아무튼 간에 차에다가 막 한자 써놓고 말이죠? 뭐라고 써놓은 거야? 무슨 속 써놓은 건데? 아무튼 간에 저렇게 뚱뚱한 차로 잘해도 날라댕깁니다. 저 굳이 따지면 저는 폭스바겐 골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새하얀색으로 이제 해놓으면 되게 멋있는 차인데 멋있다기보다는 좀 아무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이쁜 차예요. 이쁜 차긴 한데 이렇게 양카로 돌리기엔 좀 문제가 많은 차다 이거죠. 아무튼 간에 기념할 만한 15위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레이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스라서 그런지 그 난이도는 둘째치고요. 저 지금 불편한 게 니트로가 없네요. 니트로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뭐 괜찮습니다. 처음 초반이니까 천천히 돌면 되죠. 설마 여기서 지겠어요? 15위 정도는 그냥 한 번에 가뿐하게 처리를 합시다. 네, 지금 나오는 노래는 가수 이름을 까먹었는데 쉐이프시프터라는 노래입니다. 이 게임 OST가 굉장히 좋아요. 수록곡이 하나하나가 명작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 목소리로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 근데 이게 너무 잘 들리면은 저 깨진다니까. 저게 저작권 때문에 깨진다니까요. 어차피 아 쟤네 지름길 타는 거지. 지름길이 있었구나. 망했구나. 힘차게 쫓아갑시다. 옆에서 뿡 하고 튀어나오죠. 쟤네들은 벌써 엉덩이에다가 날개도 달고 난리 났는데 저는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호! 야 두 바퀴밖에 없다. 비켜라. 저도 이제 봉인을 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름길을 다 사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지름길은 이쪽 왼쪽에 그 미니맵에 보시면 회색으로 보이는 길 있죠? 여기가 길이고요.
시속 180km. 어, 야, 부딪힌다. 날아라. 안 당했어. 미끄러진다. 망했다. 역시 차 성능이 너무 안 좋아요. 가속이 빠르면 뭐래. 나 1등 못하는 거 아니야? 어? 차를 너무 잘못 골랐네요. 나 다른 차 고르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아마도 지들도 지름길 탔으니까 나도 타겠지. 바로 직진하면 됩니다. 야, 근데 길이 막혀있는데. 아, 오히려 이번에는 쟤네들이 지름길을 안 타네요. 뭔 일이 난 게? 한 명 쫓아왔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아마 추월은 안 될 거예요. 탈출. 네, 지금 뒤에 바짝 붙었는데. 아, 백미러가 없구나. 여기서 라인만 잘 잡으면 무사히 1등을 할 수가. 어휴, 살았다. 불이 튼 줄 알았네. 네, 기념할 만한 첫 번째 경주 무사히 승리를 했고요. 자동차에 기스 생기는 거 싫으니까. 이거는 게임에 필요한 팁 같은 건데 이건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죠. 잠깐만, 저거 뭐더라? 아씨, 잠깐만요. 나 뭐 하려고 그랬지? 곧 떴는데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이제 두 번째 레이스 깨야죠. 바로 갑시다. 뭐 있어? 네, 기념할 만한 두 번째 경주. 아우디. 아우디가 두 대야? 렉서스 있고요. 갑시다. 부릉. 피아트의 위력을 보여주마. 피아트 푼토. 이름 겁나 웃겨. 푼토가 뭐야? 푼토. 이 노래는 One Good Reason 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게임 중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 마음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름길 보인다. 뚫어라. 자식들 지름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만.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경찰이 출몰할 확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경찰을 만날 수도 있어요. 높은 확률로 경찰이 나오는데 그거는 달리다가 운이 나쁘면 보는 거고 운이 좋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요. 경찰이 나타날 가능성이 최소 아니면 최대입니다. 그래서 최소 같은 경우는 경찰이 절대 안 나오고요. 최대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나오는데 경찰이 나오면 이 경주를 끝내도 경찰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추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게임 추격전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즐기는데 별 무리는 없지만 기왕이면 경주 끝내고 깔끔하게 게임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주하다가 경찰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경찰하고 싸울 때는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경주하다가 경찰 붙는 게 너무 싫다 이겁니다. 경찰 무전 들리네요. 곧 온다 이거죠. 그들이 옵니다. 지금 뭐야, 화면 바로 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띡띡띡띡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경찰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나, 어느 방향에 있나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 같은 겁니다. 아, 조금만 더 달리면 끝나는 거였는데 경찰 붙었네. 경찰이 붙었다 이 말이지. 네, 일단 경주는 끝내고요.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경찰 추격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나 이것만 달리고 게임 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엿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엿됐다! 달려요! 일단은 경찰에 따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니맵에 보이는 저 역삼각형 있잖아요. 빨간색 삼각형? 이거를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추격전 브레이커라는 시스템인데 이제 경찰이 쫓아오는 거를 막아주고 경찰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서 역삼각형이 있는 걸 찾아서, 저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걸 찾아서 무너뜨려주든가 아니면 경찰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도망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경찰, 이 게임에서 경찰을 스피드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전 브레이크를 많이 부수면서 경찰들을 따돌리는 게 제일 편해요.
어느 정도 경찰들한테 도망에 성공을 했으면 이제 쿨다운이라고 해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에 살짝 들어가 있으면 네, 빨리 숨어집니다. 추격전이 성공을 하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서 현상금을 쌓았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딱 긁어 모아서 현상금을 모아서 블랙리스트한테 도전하는 거죠. 이런저런 추격전 브레이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거 메신저를 어떻게 켜더라? 일단은 게임 플레이 가서 차량 손상을 꺼야 돼요. 이 게임이 어차피 차량 손상 시스템이 있는 게임도 아니고 비주얼적으로만 이렇게 긁힌 자국 생기는 건데 이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더라? 그 조작에서 메시지 보는 거. 메시지 보기. 여기 있다. 문자 메시지 보기 탭이네요. 탭. 탭. 오케이. 음성.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됐고요. 일단 경찰 추격전 하나는 끝났고, 근데 이제 추격전 말고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그 추격전을 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면은 또 그만큼 현상금을 더 주는데, 이게 문제점은 몇 번 이상은 무조건 몇 개 이상은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쉬운 게 단속 카메라인데 설명 들어가네요.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 추격전 설명이구나. 써져 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추격전 브레이커 이것도 나왔고요. 이제 얘네들한테 도망을 치다 보면은 경찰한테 도망을 치다 보면 경찰도 레벨이 늘어납니다. 경찰 레벨이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본 게임 하면서는 5까지 올라가던가? 아무튼 간에 그게 경찰 레벨이 올라가면은 적들 자동차도 좋아지고 작전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추격전 할 때 경찰 레벨을 올리지 않는 편이 좋죠. 단속 카메라는 말 그대로 단속 카메라입니다. 그 단속 카메라 지나갈 때 특정 속도 이상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아까 보니까 135km 이상 찍으라고 하던데 그 정도야 뭐 가뿐하게 찍히는 거고, 현상금 4,000원으로 났습니다. 문자는 볼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마일스톤 완료했죠? 3개. 목표가 3개인데 현재 3개 했으니까 클리어 했고요. 레이스가 3번이니까 이거까지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랩 너가업 같은 경우는 이제 3바퀴를 돕니다. 맵을 3바퀴를 돌아서 가장 꼴찌가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꼴찌에서 두 번째는 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최소한 꼴찌에서 두 번째는 해야 탈락되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무조건 세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후반부가 되면은 한 바퀴 돌 때마다 시간이 엄청 들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세 바퀴를 도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이야 뭐 가뿐하게 달립니다. 이것도 아마 3분 넘게 걸릴걸요? 크게 라인을, 아이고 씨, 뭐하니? 크게 라인을 그리면서 천천히 갑시다. 이 노래는 하이퍼의 위 컨트롤이라는 노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리지 않는 게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죠. 네, 한 바퀴 하면은 이제 2등, 3등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4등이 잘리는 그런 잔인한 시스템이에요. 잔인한, 아우 쉣! 이거 니트로가 없으니까 속도가 떨어졌을 때 회복이 어렵네요. 물방울이다.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이거 전작이었던 니드 포 스피드 언더그라운드 트루 플레이를 할 때, 그때 제가 컴퓨터 사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플레이를 하다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화면에 물방울 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 효과가 옛날 컴퓨터에는 없었는데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와, 화면에 물방울도 묻어 막 이러면서 겁나 신선했던 추억이 있네요. 언더그라운드 2 명작이었죠. 개명작. 빠른 이동이 없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임들도 되게 열심히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빠른 이동이 없는 게임을 그렇게 플레이를 했을까? 아, 똑같이 실수하네. 그에 비해서 모스트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월드이기도 하고 이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한 경주만 이렇게 꺼내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 게임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었던 게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To Wii Control. Can Wii Control. 어떤 분은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엑셀을 밟고 싶다고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와중에 이 노래를 들으면 폭주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분한테 이 노래 알려드렸거든요. 옛날에 Need for Speed OST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시고 좋아하셨다고. 그 다음에는 레이스 끝냈고요. 마일스톤 끝냈고 현상금이 하나 남았습니다. 4,500원 올려야 되는데 올리고 말죠. 마일스톤은 말 그대로 특정한 목표가 있는 거고요. 현상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서부터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 추격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경찰서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소방서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함부로 한 게 신기하다니까. 도넛 가게라면 털어보죠. 네, 현상금 튜토리얼도 나오죠. 말 그대로 현상금 올리는 겁니다. 현상금 레벨은 명성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제 현상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의 가치가 범죄자로서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여서 1위가 되면은 말 그대로 Most Wanted 1급 수배자가 되는 겁니다. 2012년에 발매된 Most Wanted 같은 경우는 Most Wanted가 10명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급 수배자가 10명이면 왜냐면 Most Wanted니까요. 독보적인 1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내가 모스트,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 게임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500까지도 더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썰이 있을 때 풀든가. 옛날에 리뷰도 한번 쓴 적이 있으니까 혹시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를 읽어주셔도 감사하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레벨에서 경찰들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추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찰들을 끌고 다녀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상금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경찰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경찰들하고 싸우면서 현상금을 올리기보다는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크다. 경찰들하고 싸우면서 순위를 올리기보다는 그 오른쪽 위에 마일스톤 있죠? 그거를 해결해서 현상금을 쌓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훨씬 더 쉽고요.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후반에는 경찰차 엄청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경험치 쌓기가 쉬울 거고요. 저기 출격전 브레이커가 연속으로 두 개나 있으니까 준비해봅시다. 여기 왔다 갔다 해야겠다. 2분 버티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뭐죠? 지금 시계가 지금 1분 34초, 35초 되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 버틴 다음에 탈출을 하라는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을 저희가 끌고 다녀야 돼요. 초반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추격전도 그 버거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긴장감이랄까? 뭐 그런 거 이런저런 거 4초 남았는데 이대로 뒤로 갑시다. 완료했죠? 이제 저 도망만 치면 돼요. 세 마리를 세 대가 붙었는데 도넛 가게에서 깽판 한번 부리면은 다 쓰러질 겁니다. 앞에 가는 애가 좀 문제인데 이놈 도넛 파괴! 파괴해버려! 마샤! 네 한 놈 잡았고 어씨 뭐야 이거 뭐야 네 명이 있는데 여기서 꺾으면 추격전 브레이커가 두 개나 있죠? 여기서 잘 처리하면 되겠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네, 한 번 또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도주함이 됐으니까 쫓아온다. 미니맵 쫓아온다. 겁나 쫓아온다. 겁나 튀어. 됐습니다. 길 잃었어요. 됐습니다. 끝났어요. 쿨다운 차오르면 끝입니다. 쫓아오는데 안되죠. 됐습니다. 버티기로 1600원, 경찰차랑 2대 부셔서 500원, 그리고 마일스톤 하나 깼으니까 5000원, 7100원이니까 지금 현상금이 23000원, 24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한테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겁니다. 라이벌 도전 생겼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그 경주를 몇 번을 해서 그거를 이기면은 블랙리스트 15위가 잘리는 거예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스트 원티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벤트 영상 같은 게 나옵니다. 걔네들이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멋있어요. 확실히 연출 같은 게 멋있기 때문에 구경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골프야. 그런데 골프. 그래야 돼. 해치백의 승자가 누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 친구는 업그레이드를 좀 했다는 거죠. 내가 먼저 갈 거야. 압박을 합시다. 압박 수비. 압박 수비. 됐어요. 여기서 꺾어주시고. 딱 코너링 지리고요. 근데 이 차를 고른 게 실수였다니까. 가속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성능이 밑바닥이라서 그게 잘 안 보이나? 큰일 났다. 쟤 너무 빠르다. 어떡하죠?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이 차도?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이 틈새를 잘 공략해줍니다. 틈새 시장 공략. 아이쿠. 사고나라, 씨. 사고나버려. 네,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걸 보니까 아까 그 일반 차량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됐어. 이대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문제는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아직 한 바퀴 더 남았다는 거죠. 야, 저 왜 이렇게 빨리 쫓아오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뭐 인코딩 하는 거 있었는데 끝나갖고 그렇게 됐네요. 야, 미치겠다. 지금 알트탭이 들어갔는데 게임이 일시정지가 안 됐어요. 망할. 거기서라. 이놈 어흥 해주겠어. 어흥. 저러고 블랙리스트 15위에요? 오! 저러고 15위. 불쌍한 것들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레이저도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차 한번 바꿨다고 15위에서 1등 했잖아요? 그만큼 제 차가 환상적이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아무튼 좀 어이가 없습니다. 15위였던 내가 차 한번 바꿨다고 1등이 되고. 정말 공평한 세상이에요. 템빨. 네, 두 번째 바퀴 들어갔습니다. 음이. 뭔가에 부딪히면은 속도가 조금 줄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면은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서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는 게 좋아요. 어쨌든 계속 부딪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찰들하고 추격전 할 때 일부러 이렇게 뭐 부수고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눈앞에 있는 레이스에 집중을 해야 될 때 같아요. 왜냐면은 쟤 너무 빨리 달려와요. 저 감당을 못하겠네. 네, 사고 났다. 됐어요. 이번 거는 무사히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케이. 점점 멀어지나 봐. 이거를 쟤네들은 쫓아온단 말이지. 대단한 놈들이에요, 진짜. 아유, 이 차 한 번 속도 떨어지면 다시 늘어나는 게 너무 느려요. 가속? 분명히 가속 되게 높았었는데 왜 이럴까? 옆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그렇게 멀리 있었는데 쫓아오는 속도 보세요. 아이, 미친. 한눈 팔았어. 이거 지겠다. 큰일 났다. 질 순 없는데.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
또 일반 차량에 부딪혀라. 어, 잘 쫓아온다. 잘 쫓아온다. 비가 온다고 해서 뭐 딱히 뭐 맵이 미끌미끌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거기 들어갔대, 그 풀숲에 들어갔대 엄청 미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비 올 때 풀숲으로 들어. 오, 나 망했다. 씨, 아, 이럴 순 없는겨. 이럴 순 없는겨. 다시 해야 되잖아. 에이씨, 이 차 너무 구려요. 너무. 왜냐면은 제가, 야, 얘한테 지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옵니다. 데디컨스인가? 이름을 모르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좋아하는 노래예요. 망할. 부들부들. 내가 15위한테 깨지다니. 아무리 플레이를 안 했기로서니 실력이 개 막창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차 너무 구려요. 너무. 아, 차라리 다른 차 타고 올걸.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보세요. 직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속을. 제가 업그레이드를 좀 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보통 차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 것도 있긴 한데, 애시당초에 저 차 기본 스펙이 제 차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놈! 그렇다고 아까 전에 진 거에 대한 변명은 안 돼요. 아까 전에 진 거는 진짜 제대로 진 거예요. 제대로. 라인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맨 마지막 코너에서? 야, 쟤 뭐 하는 거야? 미친 속도이신 듯? 아, 망했다. 음이 따라갈 수가 없어. 띠띠띠띠. 이제 일반 차량 보면 움찔 놀래는 게 그나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속도 올라가는가 봐. 나 다시는 이 차 타나 마라. 연병할. 역시 해치백은 그냥. 이게 여기가 문제라는 거야. 여기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업그레이드가 되나 이 차 지금 레벨에서. 뭐 그거는 나중에 봅시다. 지금은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나 생각해보죠. 어차피 저 마지막 코너 쪽에서 완전히 시스템상으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지금 이런 곳에서 거리를 최대한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말을 잘 들어줄까 모르겠지만. 제발 쫓아오지 마라. 하지만 겁나게 쫓아오는 거다. 아, 쟤 코너링 너무 웃기게 돈다 진짜. 어, 망했다. 아니야, 쟤도 망했다. 좀 밀고 가네. 대단해요. 칭찬해주지. 아이쿠. 방금 건 좀 운이 좋았어요. 다만 이 운이 승리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라인 잘 잡으면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비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 속도 한번 떨어지면 가속이 빠르긴 개뿌리 빨라 뒤질라고 라인 자. 아! 망했다! 얘 코너 도는 거 봐요. 미친 진짜. 저거 어떡하냐. 나 완전 코 끼었네. 아이쿠. 그렇지. 아야. 아야, 이걸 아닌데. 아씨. 왜 이런데야. 이 두 가지 패배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플레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차가 너무 구려요. 이 정도로 구릴 줄은 몰랐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겠어. 음이. 쟤 뭐해? 쟤 사고 났다. 됐다. 이겼다. 이번에 이겼다. 어휴. 씨. 뭐 작전이 통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박은 거였거든요 아까? 아까 일반 차량하고 일부러 부딪혔던 건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로 한 명 하나 깼네. 어휴 젠장. 네, 클리어. 됐습니다. 첫 번째 경주 우승했고요. 4분 12초 걸렸네. 두 번째 경주입니다. 갑시다. 부릉부릉 출발.
이 노래는 이 게임하면서 엄청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선곡이 랜덤으로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 엄청 많이 들려요. 특히 초반부에, 게임 초반부에 엄청 들립니다. 여기 왼쪽 지름길 탈 수 있나? 탈 수 있다. 탔다. 뒤에 탔냐? 탔네. 아이씨, 타지 좀 말지. 여기 지름길은 반드시 타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끝이 90도 코너이기 때문에 여기 안 타면은 속도 엄청 줄어듭니다. 이것도 두 바퀴냐? 두 바퀴네. 라인 잡고 크게 돌면서 지름길 다 타줍시다. 아까 전에 달렸던 그 회색 지름길 여기이고요. 쟤는 탈까 모르겠네. 점프! 됐다. 착륙을 잘했어요. 여긴 금방 끝난다. 빨리 달리자. 네, 한 바퀴 됐고 나머지 한 바퀴 남았습니다. 세 바퀴 돌리는 줄 알았네. 돌아주시고 이번에는 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맵이 너무 어려웠어. 지름길 타주시고 오씨엣! 오휴 깜짝이야. 망하는 줄 알았네. 만약에 지름길을 안 타면 여기 코너에서 속도를 팍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지름길을 타야만 합니다. 타야만 해. 오씨, 일반 차량이 감히 제 앞길을 막고.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질 수가 없죠. 지름길 타주고 이쪽인가? 네, 지름길 타주고 이게 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우지짱 지지지. 네,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블랙리스트 15위를 간단하게 제압을 했어요. 아니 간단하긴 아니었어. 첫 번째 경주가 너무 힘들었어. 무승했습니다. 이것으로 블랙리스트 15위를 제압을 하고 패배. 순순히 패배를 인정해라.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이기게 되면 그 마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말 그대로 보너스거든요. 보너스 마커.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건 이 성능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성능 업그레이드를 모아야 돼요. 왜냐면 후반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능 업그레이드를 모아요. 일단은 모아둡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 마커를 하나 까야 돼요. 왜냐면 이 보너스 마커 중에 얘가 방금까지 타고 있었던 차를 뺏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걸리면은 대박을 치는 겁니다. 왜냐면은 새 자동차를 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뽑기로 돌려야 돼요. 가차도 아니고 이건 뭐 씨. 제발! 아! 실패했네요. 그래서 어떤 변태 같은 분들은 옛날에 이런 적도 있어요. 그 차량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이 블랙리스트를 계속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못 얻게 되면은 꺼갖고 다시 플레이하고 꺼서 다시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전 거기까지 못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14위. 얘는 경찰을 바보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런 주제에 타고 있는 차는 렉서스 IS입니다. 저건 승용차 아니야? 승용차? 아무튼간에 다음 블랙리스트 14위를 잡기 위한 저희의 여정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등장은 겁나 멋있게 해요. 스토리도 없는 게. 아, 스토리는 있구나. 자기 그 캐릭터 설정 같은 게 있죠. 그거 보는 재미도 있는 게임입니다. 열심히 달려줘요. 렉서스 아닌 것 같아. 저렇게 꾸며놓으니까 양카 스타일.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대단한 친구들. 아무튼간에 차량을 뺏어오지는 못했으니까 저희는 피아트 푼토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메시지 어떻게 보더라? 탭. 문자가 왔어요. 얘한테 이기려면은 경주 4개이고 마일스톤 3개이고 현 상금 5만원입니다. 마일스톤 이벤트는 이것저것 있고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업그레이드 하고 끌게요. 그 처음 이 게임 시작하는 저희 아지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은 저 노란색 보이시나요? 미니맵의 노란색. 여기가 업그레이드 하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비밀 창고에 들어가면 저희가 아까 어떤 성능 업그레이드 부품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후반부에 한꺼번에 써야 돼요. 최종 보스전에 쓸 자동차에다가 다 때려박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모아놔야 되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
올리고요. 지금 12,500원 있는데 니트로 올리고요. 니트로만 있어도 게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밖에 없나? 오, 이 두 개밖에 없네. 이 엠병알. 야씨, 나 어떡하냐 이거. 야, 레이스 있구나. 어, 돈이 늘어나네요. 씨. 그럼 뭘 빼야 돼요? 서스펜션을 뺄까? 이거 어떻게 빼지? 여기서 빼야겠다. 서스펜션 빼면 1,400원이니까 이거 됐다. 지불하고요. 경주 하나 이겨서 돈 벌면 그걸로 서스펜션 끼면 되고요. 파트 중에 스포일러 있습니다. 역시 양카니까 날개 정도는 달아줘야죠. 날아올라. 됐습니다. 됐어. 이러면 좀 보는 맛이 있겠죠. 비주얼도 뭐 올려볼까요? 페인트가 100원, 500원이구나. 젠장. 근데 하얀색이 굉장히 이쁜 차이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검은색도 이쁘긴 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이 색이죠. 크, 마음이 정화된다. 네, 됐고요. 어울리는 색이라는 게 있으니까 됐고요. 이 정도 업그레이드 해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지트로 이동해서 저장 때려박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